오! 와. 우와.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오.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했네요. 아!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거, 또 아주 재밌는 분이랑 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규어계 이승철. 디기어삼 TV의 디기어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승철이에요? 아, 그, 그냥 라이브의 황제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광삼님이랑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네. 오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예. 함께 세트로 나온 리자드. 그렇습니다. 또 있죠? 빌런. 네. 일렉트로. 일렉트로. 야. 닥터 옥토퍼스 박사. 옥박사. 그린 고블린까지 야. 이렇게 5종 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DK 광삼 채널 아니에요? 이상훈 TV 채널이에요. 지금 광삼님 얼굴만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DK 광삼 TV의 DK 광삼입니다. 일단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친구들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앤드류 가필드 피규어만 따로 팔거나 아니면 이제 리자드와 이렇게 합본만 팔거나 가격은 합본 기준으로 56만 원대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뭐 박스 자체 뭐 보여드리면 약간 그런 메탈릭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뭐죠? 약간 번개 파츠, 번개가 막 치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아, 그리고 있어요. 이제 뭐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네. 이 노웨이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얘는 노웨이홈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어? 아, 그러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기준으로 네. 박스 제작도 그렇게 들어갔네요. 노웨이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멀티버스에서 좀 나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수염도 좀 나고. 근데 여기 들어있는 노웨이홈의 필락이 형이 옛날 리즈 시절에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필락이 형. 수염이 없는, 늙지 않은, 젊은 모습. 단도직입적으로 예전 거 재탕이다. 볼까요? 정말 얼마나 재탕인지.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늘씬 쭉쭉 빵빵합니다. 그렇습니다. 빵빵하진 않고. 딱 봐도 키가 크네요. 길쭉합니다. 저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 바로 볼까요? 비교를 해요. 왜냐면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탕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서.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좌측이 기존에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고 우측이 지금 나온 새롭게 출시된 스파이더맨입니다. 뭐 뒷모습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어깨 라인도 약간 둥그러운데 얘는 약간 날카롭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접혔는데 얘는 부드럽게 가고 그리고 좀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요 아, 손이, 손이 요렇게 빠집니다. 네, 자석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키가 좀 더 커진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일 궁금해 하시는 헤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뭐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이 친구는 조금 길고 조금 어려 보이는 느낌? 네, 상처가 물론 차이가 좀 있지만. 근데 요쪽은 약간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느낌. 수염 자국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조금 더 앤드류 가필드 느낌이 저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형은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페인팅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뭐 사실 그 외에는 뭐 네. 기존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미줄 파츠 외에 이렇게 마스크 딱 벗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없네요. 손도 없는 거 아니야? 손도 없어요? 에이 설마. 아.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일단 손은 아니, 손이 없으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치, 손이 여기 있네요. 네. 손만 있네요, 손만. 손은 무려 13개나 들어있어요. 13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도 또 뭔가 약간은 나이 들어 보이는 아필락자를 만나니까 또 좋네요. Like I feel like I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베이스가 되는 리자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베이스에 약간 그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다 요런 패밀리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박스가 굉장히 뚱뚱이다. 뚱뚱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와, 우와. 야, 좋네. 저는 오히려 이런 스태츄라서 너무 좋고 얘 빠진 한 것 같아요. 오, 빠져요. 네. 자, 뭐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지만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 네, 약간 좀 액션 느낌을 잘 취해준 것 같고 피부가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했네요. 상대적으로 베이스 이 돌덩이들은 조금 디테일은 떨어진다. 광택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 완전 무광으로 해줘야지 오히려 더 리얼함이 있을 것 같고 아쉽습니다, 솔직히 베이스는. 네. 근데 얘가 너무
멋있네요. 얘가 너무 잘 나와서.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뭔가 홈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단차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베이스 스탠드를 낄 수 있겠죠? 굉장히 높은 봉입니다. 네. 여기 구멍을 네, 이렇게 뺄 수 있게 그거를 돌로 막아놓은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은 하고 그럼 얘도 이제 다시 일반 마스크 좀 씌워주고 포징을 좀 취해야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공은 길긴 하지만 리자드 뒤편에 있어서 뭔가 마주보고 하는 대결 포징은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빌런이 리자드였다면 아니, 있어봐요, 여기 구성품 하나 뺀 거 있어요? 아, 이거 있네. 야, 요게 지금 그 3스파가 모여가지고 이 리자드를 다시 그 박사님으로 만들어 놓는 그 돌려놓는 그거네요. 지워지면 딱인데? 그러네. 이거다 이거. 와, 그러네. 너무 좋다. 요런 소소한 구성품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요렇게 나네. 자 그러면 이제 원 빌런 그 일렉트로가 환골 탈퇴에서 좀 멋있게 나옵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고 노예용 버전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명품 우와. 스멜이 올라옵니다. 우와. 와. 와 이게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게 약권이네. 와 보세요. 와 그냥 그 찍고 나왔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얼굴 바꿔가지고 랩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랩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일렉트로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손 파츠는 추가로 두 쌍이 더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펙트 파츠가 세 개 플러스 이제 얼굴에 쓸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총 네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막 파이프 막 선 막 이런 거 막 메탈릭한 느낌. 기계적인 느낌 이런 거 막 섞여 있고 까만색 네. 이게 노란색 전선에 까만색 비끔친 부분이 조금은 이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느꼈어요. 네, 조금 약간 완구틱한 느낌이 거기는 살짝 느껴졌고 네. 자 상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에 C타입 그죠? 얘를 꽂아주고요. 불을 온으로 켜면 아크릭토에 들어오는데 상시전은 이게 뭐 열심히 해놨는데 요것만 딸랑 들어가니까 조금 썰렁한 느낌도 좀 듭니다. 상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네. 딱 이렇게 가슴에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전기가 더 화르르 타오르는 듯한 느낌 이펙트 파츠 3개로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눈에 마지막 눈에 이거 쫙 네, 꽂아줍니다. 사실 이건 좀 부렸어. 물론 영화상에서는 조금 막 빛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코믹스 원작이 약간 요게 그렇죠. 그거를 좀 했는데 네. 이 친구는 바디 이 자체 수트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어서 굳이 이 이펙트 파츠를 더 씌울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저랑 좀 생각이 다르네요. 막 복잡복잡한 게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묻혀져가지고 일체감이 좀 더 나서 차라리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아, 좋은데요. 아니 이렇게 똑같은 피규어를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판단을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태양의 서커스 뭐 이렇게 가면서 아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제이미 폭스 얼굴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네. 얘를 가려버리니까 조금 아깝지 않나. 아 약간 그 근육질 이런 느낌들도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고 좀 제이미 폭스가 이 당시에도 자기 좀 멋있게 나오게 해달라 그 네. 하늘색 괴물 그거 너무 네. 싫다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아마 바뀐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굉장히 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 나왔던 네, 요 피규어 어떻게 보면 디오라마 베이스까지 세 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뭐가 준비가 돼 있죠? 홍 박사님과 아.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그린 고블린. 네. 그러면 그 두 개 제품이랑 싸웠었던 스파이더맨까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